안녕하세요. 잇섭의 다잇섭의 잇섭입니다. 오늘은 또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. 제가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. 다른 스마트폰도 더 갖고 있긴 한데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애플의 아이폰 7, LG G6, 삼성전자의 갤럭시 S8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개의 단말기로 무엇을 해볼까? 한번 어떠한 테스트를 하면 재밌을까? 고민을 하던 차에 뭐 대부분의 리뷰는 다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내장 스피커 테스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아직까지 저도 뭐 G6나 갤럭시 S8 뭐 이렇게 동시에 비교해보고 이런 적은 없는데 올해는 어떤 스마트폰에 내장 스피커가 가장 좋은지 테스트를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단말기 3개 중 어떤 것을 먼저 내장 스피커 테스트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갤럭시 S8을 중점적으로 한번 비교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어떠한 음원을 재생하냐? 일반 가요는 제가 그 저작권 때문에 틀지는 못하고 유튜브에서 NCS 채널의 음악을 틀어주도록 할게요. 먼저 갤럭시 S8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소리를 처음에 듣고 막 우아할 정도도 아니고 뭐 이거를 뭐 썩었다 뭐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도 어려운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. 다음으로는 한번 LG G6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두 개 차이 뭐 갤럭시 S8이랑 G6랑 비슷한 느낌?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. 갤럭시 S8과 LG G6의 스피커를 비교해보니까 두 기기 거의 비슷해요. 어느 기기가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할 만큼의 차이는 나지 않아요. 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LG G6 쪽이 저음이 조금은 더 단단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. 뭐 근데 뭐 그렇게 막 차이가 느껴질 정도?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이렇게 여러 노래를 들어봐도 사실 두 기기 간의 차이를 느끼긴 힘들죠. 근데 확실한 것은 예전 스마트폰의 그 내장 스피커보다는 소리가 못합니다. 왜냐면 지금은 방수 방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그런 방수 방진을 위한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?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은 좀 먹먹한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. 굳이 뭐 어느 게 더 좋다 말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LG G6로 손을 들어줄게요. 근데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. G6가 저음에서 진짜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뭐 이것도 개인 취향 차이라서 아마 보통 사람들이 듣는다면 두 기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. 갤럭시 S8과 아이폰 7 플러스의 스피커를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. 확실히 아이폰이 훨씬 좋은데? 갤럭시 S8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. 같은 노래예요. 아 이거 아니야. 이거는 뭐 비교할 것도 안 될 것 같아요. 아이폰의 소리가 훨씬 더 좋네요. 약간 갤럭시 S8은 일반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느낌이고 아이폰의 스피커는 약간 조금은 저가형의 이제 외장 스피커 조금 좋은 그런 스피커로 듣는 느낌이에요. 확실히 체급은 좀 많이 다르네요. 먼저 테스트를 해봤지만 갤럭시 S8과 LG G6의 차이도 뭐 거의 없었어요. 그래도 뭐 한번 비교해보는 김에 아이폰 7 플러스와 LG G6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간단히 아이폰 7 플러스와 갤럭시 S8 그리고 LG G6의 내장 스피커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. 직접 살펴보니까 확실히 크게 체급이 달랐어요.
이렇게 LG G6와 갤럭시 S8은 거의 뭐 동일한 수준이라 봐도 되고 애플의 아이폰 7 플러스는 이 두 기기와 차원이 다른 그런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. 뭐 이 두 기기나 아이폰 7 플러스와 그 최대 볼륨에서의 그 소리 크기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어요. 뭐 이것도 정확한 기기로 측정해보면 또 다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듣는 환경에서는 모두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아이폰 7 플러스의 이제 소리가 좋은 이유는 뭐 애플은 예전부터 소리가 좋았기도 하고 스피커가 스테레오로 두 개가 들어갔어요. 하나는 여기 하단 오른쪽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수화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하나의 스피커로 내주는 것보다는 음에 대한 분리도나 뭐 음질 누가 들어도 차이가 날 정도의 음질을 보여줬습니다. 물론 이번 테스트에서는 플러스로 진행했지만 일반 아이폰 7으로 진행했으면 약간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아이폰 7도 뭐 스테레오 스피커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기보다는 음질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구입하는데 내장 스피커의 성능이 뭐 좌지우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내장 스피커의 성능이 더 좋으면 좋겠죠.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.